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젠 페달 특집 제2탄 네. 7 트레몰로 페달을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 먼저 드릴게요.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을 짧아요. 젠 페달의 7은 따뜻한 S사인파 아날로그 트레몰로 페달입니다. 빈티지 팬더 앰프에서 발견되는 카본 컴프 레지스터 보이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페달로서 뎁스 노브를 0으로 하면 클린 부스터로 쓸 수가 있대요. 어차피 위상계 이펙터들이 볼륨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뎁스 노브를 0으로 하면 클린 부스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따뜻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페달이래요. 뭐 근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아 끝인가요? 성울명과는 상관없이 사운드로 사람을 압도를 넘어서 압살을 시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요.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전에 바이브 페달을 부스터로 사용을 했던 적이 있어요. 뎁스를 제로로 치고 부스터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 페달은 그 바이브 페달은 부스터로밖에 못 쓰는 페달이었어요. 바이브가 안 돼. 그렇죠. 아니 바이브는 되는데. 아 그러니까 되는데 못 쓰는 소리 같다. 못 쓰는 페달이었죠.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이 트레몰로 사운드도 들려드리고 클린 부스터로서도 어떤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지 냉정하게 네. 평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기대감이 올라갔어요. 컨트롤. 저는 9V DC 정전압 어댑터나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하지만 위상계나 공간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할 경우 인풋에 잭을 꽂아두면 하루도 안 걸려서 방전이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어댑터를 추천하죠. 하십시오. 한 개의 붓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L 적혀있죠.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네. 조절합니다. D 뎁스 트레몰로의 위상차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S 스피드 트레몰로의 위상차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네. 들어볼까요? 게으르게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소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빠져들게 만드는데 저희가 빠르게 울렁울렁 하도록 네. 치면서 졸려. 오 졸릴 뻔했어. 근데 이 젠 페달이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사운드는 굉장히 이성적인 브랜드예요. 아니, 이성적이란 게 차갑다든지 아니면은 평범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막 진짜 도라이같이 막 질주하는 브랜드들이 간혹 에이, 있잖아요. 진짜 너무 막가는 애들. 도대체 어디다 쓰라는 거야? 막 볼륨 막 트레몰로 막 바이브 같은 경우 볼륨 막 진짜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쓸 수 있는 사운드 중에서 제일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저희 뎁스 한번 심하게 매겨볼게요. 네. 심하게 먹어도 뭐
막 나는 눈물이 날라 그래 지금. 이 소리가 진짜 그 아까 그 팬더 앰프에서 그 왔다는 맞아요. 그게 네네네네. 아 뭐 물론 보통 다 그렇겠지만 와 진짜 이게 정말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나. 그렇죠. 빈티지 이렇게... 앰프 사운드를. 와 이거 그 JHS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다른 노선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JHS보다 나은 면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JHS가 잘하는 부분도 또 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네요. 저희가 여기서 제공했던 것처럼 뎁스노브를 0으로 하고 한번 클린 부스터로 네네, 뭐 어떤지 사용을 보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 클린 톤부터 네. 볼륨 좀 높이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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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잠깐 꺼볼까요? 이 소리인데? 와 이거 골 때리는 애들이네요. 와. 아니 어디 이막 이렇게 나오지 소리가? 그러니까 이펙터라는 게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륨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양질의 트레몰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한 페달에 녹였고 엄밀히 해서 녹였다기보단 기본적으로 이 볼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트레몰로를 잘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총씨께서 7 트레몰로 페달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줄평. 네, 제 한줄평 드릴게요. 명장은 괜히 명장이 아니야. 뭐 일단 잼페달이 왜 지금 외국에서 지금 그렇게 그 뭐 리버브닷컴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등등 이런 데서 왜 극찬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지금 이펙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부티크 브랜드 시장에서 잼페달 잼페달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그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실 이 뭐 딱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딱히 접할 기회는 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잼페달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근데 뭐 사실 워낙 좋은 페달들이 많다 보니까 뭐 딱히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와, 오늘 이 여기에서 확 오네요. 우리 이전에 그렛 특집하면서 잼페달, 드라이브 페달 다뤄봤을 때이 정도 감동은 아니었는데, 그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서 드릴게요. 미술의 공부에 싸움까지 잘하는 전교 1등. 다음 편 기대되고요. 언제 질수 있을지. 뭐 예를 들면, 뭐, 집도 잘 살고, 이렇게 얹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아, 그리고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네네. 이거 잼페달 케이스거든요? 사람은 들어있는 케이스? 이거를, 전 이거 보면서 너무 웃긴 게, 제가 기타 이펙터 그 가방 요걸 보고, 요거 네. 그 따로 들고 다녀도 이쁘겠다라 생각한 게 그렇죠.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이거 뭐 파우치로 써도 될것 같고, 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거 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페달들 이외에도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이트 한번 방문해 보세요. 진정한 도라이들이 있다는 거를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도 잼페달 를 리뷰를 할 거고요. 가능하시면 네편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편다 보시고 평소에 관심 있었던 페달을 하나쯤은 겟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점수를 드려야죠? 아니 점수 안 줬군요. 하나 둘 셋. 9.8, 9.5.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앞으로 두 편이 남았어요. 두 편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아, 좋겠다는 네, 생각을 그러네요. 가져봅니다. 또 기분 좋은 브랜드를 만난 것 같고, 아까 한번 마무리를 줬는데 또 마무리 질라니까 조금 어색해지네요. 앞으로 남은 두편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